오늘은 애호박으로 뭐 볶아 먹고 치즈 먹지만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빵가루를 묻혀서 제가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호박 두개 합니다. 있습니다. 자, 소금을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세요. 한 꼬집으면 이렇게 한 두 개씩 뿌려요, 세 개씩. 어차피 씻을 거지, 나중에. 물에 한번 헹궈줄 거니까. 한 티스푼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한 티스푼으로. 연말향 짜니까. 계란 두 개, 파마산 가루 한 스푼, 파프리카 시즈닝 한 티스푼. 좀 흘렀으니까 이렇게 한 개. 계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 더 하지. 계란 한 개, 그럼 세 개 계란. 고춧가루만 두 분 갈아줄게요. 됐습니다. 10분만 절이세요. 이렇게 송골송골하게 수분이 올라왔지요. 이렇게 그냥 열으면 돼요. 짜니까 물에 한번 헹굴게요. 한 분만 헹구면 돼요, 한 분만. 자, 물기 좀 이제 제거해 주세요. 식용유는 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넣어주세요. 기름 처리하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바닥에 이렇게 깔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밀가루는 한 컵, 부침가루나 밀가루나 아무거나 하세요. 그럼 빵가루는 두 컵. 뭐 요 묻을 정도만 하면 돼요. 밀가루 먼저 묻혔다가 계란에 묻혔다가 빵가루 묻힙니다. 자, 밀가루부터 먼저 묻혀놓죠. 전체적으로 여기 묻혀서 빵가루에다가 빵가루를 묻혀서 그대로. 빵가루는 제가 빵을 갈은 거예요. 식빵. 식빵 갈은 거예요. 식빵 먹다 남으면 갈맛이에요. 세게 넣으면 돼요. 이제 눈으로 튀겨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돈까스다. 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눈으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아, 바삭한 거 봐. 자, 이렇게 잘라내셔도 되고 이렇게 잘라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호박이 엄청 달아. 호박이 원래 구우면 달다. 너무 달고 맛있다. 바삭바삭. 진짜 바삭하다. 돈가스 같아. 고기 없는 돈가스다. 이래 뭐 막 금방 다 먹히는데. 그리고 다 익었어요, 호박 안에. 완전. 너무 맛있어. 이렇게
상에 내실 때는 이렇게 썰어서 내도 돼요. 두 마리 이렇게 한 3등분으로.